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소나무는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와는 큰 상관은 없는데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나름 멋스러워 촬영을 해보는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시원한 맛은 있죠? 저 앞에 보이는 호수는 충주호 청풍호가 되겠고요. 호숫가를 따라 2차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벚나무입니다. 일주일 정도 후면 활짝 필 듯한데요. 호수가 조망되는 농막 설치 용지나 전원주택 용지를 찾으신다면 이 영상 보시고 드라이브 삼아 다녀가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2차선으로부터 저 앞에 보이는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약 200여 미터를 올라오는 지점이고요. 정면에 길 옆으로 전신주가 하나 보이시죠? 전신주 앞의 왼쪽 소나무가 심겨진 라인이 토지의 동쪽 경계입니다. 오늘의 소개 토지는 필지는 한 필지인데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정면에 보이는 북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아랫단, 그리고 농막이 설치된 곳이 윗단이 되겠죠. 토지의 서쪽 경계는 농막 뒤의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소개 토지가 위치한 곳은 충주시 종민동이고요. 충주 도심 중심부로부터 이곳까지는 주행거리 기준으로 약 15분 거리 정도가 됩니다. 제가 영상의 썸네일과 영상의 초반부에 인근의 묘가 흠이지만 호수 전망이 아름다운 농막 설치 또는 전원주택 용지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토지의 북쪽편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촬영 중인 거고요. 촬영 중인 저희 뒤편, 그러니까 토지의 북쪽편에 묘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으로부터 요 토지까지 오는 길목에는 카페 하나, 펜션 하나와 함께 여러 채의 전원주택이 있네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의 용도 지역은 전폐율 20%의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윗단과 아랫단을 합친 필지의 면적은 429평인데요. 제가 계속 윗단과 아랫단을 구분지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토지가 2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이 토지를 윗단과 아랫단이 두 필지로 분할을 해서 매매를 할까 하는 속셈으로 미리 밑자락을 까는 중인 건데요. 이 토지의 평당가는 50만원으로 매매가가 2억 1,450만원입니다. 전원주택 신축용 용지의 매입 가격이 2억을 넘어가 버리면 참 만만치 않죠. 농막 설치 용지의 매입 가격이라면 더더구나 두말할 필요 없을 테고요. 그래서 어차피 토지가 적당한 낙차의 2단으로 분리되어 있겠다. 그러니까 두 팀이 매입한다면 부담이 훨 덜하지 않을까 하는 기특한 생각으로 분할 매매를 고려한다는 점 강조 말씀드립니다. 요 앞 두 개의 나무가 심겨진 라인이 토지의 서쪽 경계일 듯 싶고요. 토지의 남쪽 경계는 포장도로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의 북쪽 경계는 반대편에 있는 커다란 나뭇가지가 될 듯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단으로 이루어진 429평의 전중 윗단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항공사진으로 면적을 측정해봤을 때
윗단의 면적은 약 249평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만약 분할 매매를 한다면 윗단은 249평 곱하기 50만원으로 1억 2,450만원의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요. 왜 마이너스 알파냐고 물으신다면 제 눈으로 볼 때는 아랫단이 윗단보다 더 낮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래 윗단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단으로 이루어진 429평의 전중 아랫단을 보시는 중이시겠죠? 아랫단의 면적은 약 180평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아랫단은 180평 곱하기 50만원으로 9천만원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요. 근데 왜 또 여기는 플러스 알파냐고 물으신다면 아시죠? 아래 윗땅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는 거. 굳이 말씀드리면 아랫단이 뷰는 더 적게 보이고 호수 뷰는 더 잘 보여서입니다. 소나무가 듬성듬성 심겨진 라인이 토지 동쪽 경계로 보여지네요. 촬영 중에 개 한 마리가 있어 잠시 눈 맞추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생기기도 잘생긴 게 성격도 싹싹하니 초면임에도 붙임성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깨끗한 공기에 햇볕도 잘 들고 묘가 있어도 전혀 안 무섭다 라고 살짝 귀뜸해 주더라고요. 개소리라 생각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시고요. 제 물건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4분 정도 더 밭을 둘러볼 건데요. 요 위치에 예쁜 농막 설치해놓고 주말에 취미 영롱하면서 호수 바라보며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에 탁주 한잔하는 모습 상상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호수 전망을 갖춘 농막 설치 또는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종민동 충주호 청풍호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시멘트 포장도로 접, 준직사각 평지형의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해 면적은 1418제곱미터로 429평입니다. 토지의 북쪽편 다수의 묘가 흠이지만 호수 전망이 아주 좋고요. 429평을 180평과 249평으로 분할 매매도 가능할 듯 보이네요. 평당 50만원으로 고정가인 매매 금액은 2억 14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